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대한민국의 변화 10가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식물 공장. 인공지능과 소수인력으로 운영되는 공장이 국가에 필요한 식자재를 대량 생산하여 저렴하게 공급할 거란 예측. 두 번째, 드론 배달. 소형 택배 및 배달 음식은 드론이 담당하며 주택 및 아파트마다 드론 전용 출구 및 보관함이 생길 것으로 예측. 세 번째, 자율주행. 지하철, 무인 자동버스 등 대중교통을 포함하여 전 국토의 도로가 자율주행용 스마트 도로로 대체될 것으로 예측. 네 번째, 가상현실. 가상현실 캡슐이 개발되고 VR 게임이 대중화되며 현대 PC방을 캡슐방이 대체할 것으로 예측. 다섯 번째, 노동의 종말. 기업은 직원보다 효율적인 AI를 사용하여 수익을 내고 국가는 로봇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세로 활용. 미래의 인류를 근로자와 기본소득자로 나뉘게 될 것이라는 예측. 여섯 번째, 학교 소멸. 대학 외의 학교가 사라지고 정규 교육 프로그램이 각 가정마다 의무 지원되고 VR 기기 및 홀로그램으로 개인 수업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 일곱 번째, 월드 채널. 언어를 감지하여 자막을 추가하는 자동 번역 기술이 발달하고 시청자는 전 세계 각국의 채널을 마음대로 선택하여 자국 언어의 자막으로 시청할 거라 예측. 여덟 번째, 딥 러닝. 전자공학부터 법 제도의 연구까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컴퓨터가 9알 이상의 전문직을 대체할 것으로 예측. 아홉 번째, 수명 증가. 인류의 평균 수명이 대폭 증가하여 50대까지 청년으로 분류되고 70대에서 80대부터 중년, 100세가 넘어야 비로소 노인으로 불릴 것으로 예측. 열 번째, 의료혁명. 나노로봇과 3D 프린팅 인공장기 등 고도의 기술들이 대중화되며 거의 모든 질병을 쉽게 치료할 것으로 예측. 2030년이면 1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발전들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기대가 돼요. 10가지 항목 모두 기대가 되는데 네. 저는 기대 수명이랑 그리고 의료 지원, 의료 혁명 같은 게 안 아프고 오래 살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대한민국의 10년 후 모습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의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